오늘 또 변함없이 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그 감의 계획상 다섯 번째 본격적으로 우리 전통기술에 관한 인문학적인 접근이 시작이 됩니다. 어차피 예술, 뭐 좁게는 이 그림이라는 것도 하나의 그 사람이라는 그 토양 위에서 자란 것이기 때문에 그 토양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 위에서 자란 예술이나 그림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없단 말이죠. 우리가 쉽게 우리 사람을 뭐 저기 동양인, 서양인 크게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고 색깔별로 해서 뭐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 뭐 이름으로 분류하기도 하고 어쨌든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따지고 보면 그 성격이 다양합니다. 우리 이 한 시대만 해도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좋아하고 또 어떤 그룹은 이것을 좋아하는 대신에 이쪽에 좋아한 것을 싫어. 뭐 진보다 보수다. 뭐 이렇게 해서 나름의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예술 활동을 하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관심 이것을 이 그림을 이해할 때 빼놓으면 뿌리부터 흔들려 버린단 말이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 같은 호랑이 그림인데 어떤 사람은 이러이러한 뜻으로 호랑이를 그렸고 또 어떤 사람은 저러저러한 이유로 저러저러한 의미의 호랑이를 그리고 있어요. 근데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둘 다 똑같은 호랑이 그림이야. 근데 그 뿌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 같은 호랑이라고 해도 엄연히 다른 호랑이라고 말이죠. 이것이 다르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기까지는 그것을 그린 사람, 예? 그리고 그 그린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 어떤 집단, 계층, 계급, 신분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해가 기본이 되어야 된다. 저번 시간에 제가 잠깐 흘러가는 얘기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죽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죽겠다는 말은 죽자, 객자, 다자 이 석자로 딱 고정이 되어 있어요. 있는데 누구는 배불러 죽겠다. 누구는 배고파 죽겠다. 누구는 보고 싶어 죽겠다고. 누구는 보니까 죽겠다고. 이 같은 단어인데도 겉보기에 그 하나 다를 점도 없는 단어인데도 용례에 따라서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다 다르다. 근데 우리는 그런 말을 평소에 늘 사용해 왔고 조상으로부터 늘 그런 말을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죽겠다는 이런 뜻이다. 어떤 경우에 죽겠다는 이러한 뜻이다를 다 이해를 합니다. 알고. 근데 만약에 서양에서 우리 서양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걸핏하면 죽겠대. 근데 서양에서 죽겠다를 자기 말로 영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뭐 die. 에? 아니면 dead 뭐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야말로 목숨 끊는 거고 죽은 거고 이런 의미가 돼버린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같은 단어라도 그 쓰는 사람들의 그 속해 있는 사회 아니면 시간적으로 보면 과거냐 현재냐 뭐 이러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다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림도 예외가 아니다. 그림도 금방 얘기처럼 같은 호랑이인데 누구는
잡아 없어야 될 존재다 이놈은 하고 그랬고, 또 어떤 사람은 호랑이는 권위가 있고 말이지 그 훌륭한 문체, 무늬 이런 것이 좋아서 그렸다고 하는데, 사실 그 두 사람 제외한 다른 사람이 보는 데는 그저 호랑이일 뿐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호랑이 그림을 감상하는 태도가 아니고 그 길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바른 길로 한번 가보자 는 겁니다. 네, 오늘 첫 시간이라서 우리 그 전통미술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호랑이와 용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조차 민화 소재의 인문학입니다. 인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무늬 이 말이죠.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무늬, 어떤 그 현상 뭐 이런 것이 인문이죠. 이 문자가 그럴 문자 아닙니까? 이 문이라는 것은 문체라는 의미도 있고 문양이라는 말도 있고 어떤 틀이라는 말 의미도 있고 그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루어 놓은 어떤 현상들, 문양들 이런 것을 보통 인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자체를 연구하는 것이 인문학이죠. 그러면 민화에서 특히 호랑이와 용은 인문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호랑이. 호랑이는 지금 여러분들 놀랍죠? 호랑이가 갖고 있는 성격입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전통 회화를 통해서 볼 수 있는 호랑이가 갖고 있는 성격들입니다. 근데 호랑이라는 동물은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경우에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는 호랑이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우선 추포, 뭐 별로 어려운 말은 아니죠. 쫓아내거나 체포해서 잡아서 없애야 하는 대상. 그 호랑이가 야밤에 민가에 나타나서 동물을 잡아먹고 사람을 다치게 하고 이러니까 이 호랑이를 잡아 없애야 돼. 이럴 때는 호랑이는 잡아 없애는 대상입니다. 이럴 때는. 그러니까 호랑이라도 잡아 먹혀야 잡아 없애야 하는 그 대상인 호랑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축비의 주제자로서의 호랑이가 있어요. 또 근데 호랑이를 잡아 없애야 되는데 그 사람 물어 죽이고 짐승들 잡아 먹고 하니까 없애야 되는데 난데없이 또 호랑이는 귀신을 몰아내는 주제자가 돼요. 어떤 호랑이 그림은 귀신을 몰아내기 위해서 그려진 호랑이란 말이죠. 이거는 일본하고는 다르죠. 성격이. 이게 무조건 잡아 없애야 될 존재인데 이걸 또 그림으로 그려서 우리 편을 만들어 가지고 사악한 귀신을 물리치게 한다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호랑이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대인 군자의 표상으로서의 호랑이가 있죠. 이런 그림이 있어요. 이것은 호랑이의 어떤 외형, 호랑이의 자태 이러한 것을 저번 시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 중심적으로 해석한 결과죠. 호랑이는 그저 태어날 때부터 그러한 몸을 갖고 있고 성격 갖고 있고 무늬를 갖고 있는데 사람이 그것을 보고는
사람 자기 혼자서 생각한 거지. 저 대인군자 닮았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호랑이는 알겠습니까? 자기는 그냥 살아갈 뿐인데 그냥. 그래서 인간적 인간 중심적으로 해석을 한 호랑이란 말이지. 대인군자의 상징이 되는 호랑이는 또 어떤 경우에는 비범하고 현명한 인물, 그러니까 군자인 경우도 있고 비범하고 현명하고 그러니까 똑똑하다, 똑똑하고 보통 사람하고 다른 어떤 영리한 이러한 것을 상징하는 호랑이로 그려진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이것은 뭐 흔히 여러분도 잘 아시고 있죠. 산신의 원형. 보통 산신은 사람 모양으로 많이 나타나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옛날부터 산신이라고 하면 바로 호랑이를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지금 우리가 보이는 선풍 호걸의 그 사람 인물상은 바로 그 원형인 호랑이가 인격화된 것이다. 그래서 호랑이는 그렇게 인격화된 산신의 원형이라는 거죠. 그 본래라는, 본래의 산신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횡행, 활보의 상징. 횡행한다는 의미가 뭐죠? 자기 멋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고집대로,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 자기 고집대로 행동하는 그러한 인물을 상징하는 호랑이가 있어요. 그림에, 그림에. 다음에 신선의 탈 것. 신선이 타고 다니는 동물. 그래, 우리나라에서는 신선이 호랑이를 타고 다닙니다. 인도에서 소가 신의 탈 것이죠. 비슈누. 비슈누라는 신의 탈 것은 인도에서는 소인데 우리나라의 산신의 경우는 신선의 경우는 호랑이를 타고 다녀요. 호랑이를. 그래서 신선의 탈 것으로서의 호랑이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설화의 주인공으로서 그려진 호랑이 그림이 있다는 거죠. 설화에서 호랑이는 똑똑한 경우가 드물어요. 옛 얘기에서 호랑이는 좀 우둔하고 어리석고 또 어떨 때는 너무 순진하고 이런 성격을 가진 호랑이로 그려져요. 설화에서는.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런 얘기 있죠. 꽃감 얘기하니까 무서워서 호랑이가 달아났어. 이 호랑이는 아주 우둔한 호랑이에요. 꾀를 부릴지 모르고. 설화 속에서는 그런 토의 호랑이가 많이 나타나요. 어떤 경우에는 토끼한테 놀림을 당해. 그거 한 줌거리도 안 되는 토끼한테 그 호랑이가 놀림을 당하는 이러한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호랑이는 그야말로 천의 얼굴을 가진 짐승이라. 그 다음에 우리 전통시대의 그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호랑이 그림의 특징인데 지금 챕터는 호랑이인데 표범이 나와요. 그러니까 호랑이와 표범이 서로 스팝이 되어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나중에 그림을 보면서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호랑이는 다양한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다양한 성격을 갖고 있는 호랑이를 누가 그렸으면 보는 사람은
이 중에 어디에 해당될까를 생각을 해야겠죠. 근데 그 그림 자체는 그림에다가 호랑이 그림에다가 축포의 대상 적어 놓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적어 놓지 않아도 우리가 죽겠다면 무슨 뜻이지 하는 것처럼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림만 착 보면 아 이건 이거구나 아 이거는 이거네 안단 말이죠. 꼭 뭐 이렇게 그 써놓지 않아도 안단 말이죠. 우리가 죽겠다는 말을 꼭 설명해야 알게 되는 게 아니듯이 바로 이러한 것이 옛 호랑이 그림의 천의 얼굴의 호랑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산세의 진짜 그런지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호랑이가 축포의 대상이라고 하는데 진짜 그랬나? 그 의문을 풀자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 조선왕조실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 호랑이, 호환, 호랑이에 얽힌 환란의 내용을 적어놓은 기사입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소설이 아니죠. 그건 현실입니다. 실제로 우리 조선시대까지도 호랑이가 사람을 해치고 가축을 해치고 사람을 못 살게 굴었다. 이 사실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큰 호랑이가 왕릉에까지 침입을 했어요. 술릉은 지금 저기 파주에 있어요. 파주. 이 왕비릉인데 이 술릉에 있는 이 능의 제실에 들어와서 해치기 때문에 빨리 잡아 없애야 합니다. 빨리 잡아 없애야 합니다. 또 호환이 극성을 부리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놓아서는 안 되고 사냥하여 잡아야 합니다. 또 보면 또 경기 지방에 호환이 심해서 죽은 자가 한 달 안에 죽은 자가 120여입니다. 이거 굉장하죠, 이거는.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도 이만큼 많지 않을 거고. 그건 그냥 휩쓸고 다녔다는 거지, 호랑이가. 마을마다 뭐 온 군대를 거기에 물려 죽은 사람이 120명이나 되었다. 이건 소설이 아닙니다. 그죠? 기록입니다. 현실이고. 또 호환이 심해서 아버지가 호랑이한테 잡혀가니까 아들이 가서 호랑이를 두드려 잡으려 하다가 같이 먹히는 사건. 엄마가 또 호환을 당하니까 자식이 또 구하려고 하다가 같이 먹히는 사건. 이러한 사건들이 비일비재했단 말이죠. 그런데 정부에서는 아들이 그리고 자식이 어버이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나라에서는 정열을 내립니다. 요즘에 우리 그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의 공로를 이룬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배려를 하죠. 그 조선시대에는 이것을 휼전이라고 해요. 휼전이라는 것은 휼이라는 것은 아주 생활이 궁핍하고 어렵게 된 사람을 도와주는 어떤 특전, 국가 유공자를 특전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뭐 무슨 문화재 공짜로 봐라, 주차장 공짜로 해도 된다, 이런 특전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 호랑이와 관련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그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휼전을 하는 이러한 풍속까지도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호랑이는 잡아 없애야 마땅한 동물이라. 그죠? 잡아 없애야 마땅한 동물이라. 지금 오륜행실도의 한 장면입니다. 뭐냐면 누백이라는 아들이 누백이라는 사람이 호랑이를 잡는 장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 호랑이를 잡고 있죠 여기. 지금 이것은 그야말로 축포의 대상이지 이 호랑이는 잡아 죽이려니까 그죠? 그리고 이 호렵도에서 호랑이는 사냥감이라. 이 호랑이는 사냥감으로서의 호랑이. 이 호랑이는 죽여 없애야 마땅한 호랑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림은 아까 얘기한 축포의 대상으로서의 호랑이를 그린 것이죠. 앞으로 호랑이 그림을 보면서 이 호렵도와 같은 그림이 있다면 이 호랑이는 뭐 대인이지 대인이거나 뭐 무슨 그런 성격이 아니라 사냥감으로서의 호랑이를 그렸구나. 축포의 대상으로서의 호랑이를 그렸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귀의 출. 귀신을 몰아내는 주체죠. 호랑이가 귀신을 몰아내. 근데 이 호랑이는 사냥감이 아니잖아요. 벌써 달라 이거는. 사냥감이 아니고 귀신을 몰아내는 주제자로서의 호랑이란 말이죠. 지금 이 글씨 써놓은 것을 보면 호랑이를 그려놓고 입을 와 벌리게 해놓고 출린 맹호 축삼재 이렇게 써놨습니다. 숯불에서 나온 맹호가 숯불에서 나온 맹호가 삼재 이 보통 사람이 삼재를 들었다 뭐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수재, 풍재, 화재 이러한 재난들 이러한 재난들을 없애주는 주제자로서의 호랑이라. 또 같은 의미지만 또 눈앞에 사귀를 치 이빨로 잘글잘글 씹어서 소멸시킨다. 이 호랑이도 마찬가지 호축재멸. 호랑이가 재난을 물리치고 멸한다, 없앤다. 그러니까 이때의 호랑이는 바로 사냥감이 아니라 축귀의 주제자로서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만약에 호랑이 그림인데 이러한 글이 적혀있지 않았다고 칩시다. 적혀있지 않았죠. 근데 이 호랑이는 축귀의 주제자라고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그 화제들이 없어도 그 방법이 뭘까요? 네? 소재의 인문학이라고 그랬죠. 이 전체 제목이 소재의 인문학이라고 그랬으면 이렇게 꼭 밝혀놓지 않아도 보는 사람은 아 이거는 벽상의 주제자다, 축귀의 주제자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답을 할 때는 이 그림 100번 들여다봐야 소용이 없어요. 우리 전통적으로 세시풍습이라는 게 있죠. 요즘도 뭐 설날, 음력설, 양력설, 뭐 금음 아니면 그 동지 이때 세시의 풍속이 있죠. 뭐 저 동지 날 뭐 무슨 팥죽을 해 먹는다. 뭐 정월 대보름 날 뭐 구름을 깨문다. 잡곡밥을 해 먹는다. 정초에 세배드리고 제사를 지낸다. 이런 그 세시 풍속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호랑이 그림이 정초에 많이 그려집니다. 정초에. 지금 현재 남아있는 민화 중에서 호랑이 그림은 정초에 많이 그려졌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남아있습니다. 정초에 호랑이 그림을 그리는 이유가 뭘까요? 요새 젊은이들은 실감을 못하지만 제가 자랄 때만 해도 금음쯤 되면 아버지가 집안 청소를 합니다. 올해 묵은 때를 다 없앤다고 그래가 집안 청소하고 뭐 저기 지금까지 처박아 놓은 뭐 벽장 안에 뭐 이런 그 쓰레기 같은 것들을 다 꺼내서 청소를 하고 마당도 깨끗이 하고 깨끗한 상태에서 새해를 맞으려는 그러한 풍속이 있었어요. 요즘도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기 위해서 하는 그 세시 풍속인데 새해를 맞으면서 이 호랑이 그림도 그립니다. 왜? 보통 설이라고 하면 보통 정초 원단 뭐 이런 것은 한자말이지만 순 우리말로 설이라고 하잖아요. 이 설이라고 하는 것은 선하다에서 파생되어 나온 말입니다. 선하다. 낯이 선하다를 낯 설다 하죠. 그러니까 설이라는 그 말은 바로 선하다. 낯이 익지 않다. 생소하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날이라는 것은 생소하고 낯이 선 그러한 날이라는 얘기인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새해란 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야말로 미지의 시간인데 이를 미지의 시간에 내가 처신을 잘못하고 집안을 더럽게 해놓고 이렇게 하면 새해를 탈 없이 맞이하기 어렵다. 그래서 몸을 깨끗이 하고 그래서 설날이 되면 지금까지 뭐 별거 아니었던 작은 사소한 일까지도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설날에 술을 먹고 취했어. 그럼 보통 뭐라 그럽니까? 새해 첫날부터 취하냐? 이럽니다. 새해 첫날부터 술 먹어. 새해 첫날이 어떻길래 술 먹는 걸 나무랍니까? 다시 말해서 근삼가 축하하는 근하 신년이란 말이지. 삼가 축하하는 거지 해피 뉴 이어 하고 떠들고 노는 새해가 아니란 말이지. 우리 동양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서양에서는 해피 뉴 이어 하고 난리지기죠. 그리고 뭐 해맞이 한다는데 우리는 지금 풍습처럼 해맞이가 우리 풍습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통시대는 해맞이 풍습은 없어요. 달맞이 풍습이 있었지. 근데 이 해맞이 풍습은 서양에서 이제 들어온 거죠. 해피 뉴 이어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새 희망인데 우리는 새해를 희망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삼가하는 자세로 맞이했어요. 그래서 신년은 신년인데 근하신년이라 삼가 신년을 축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조심, 몸조심, 여러 가지를 조심하면서
근신하면서 삼가면서 새해를 맞이한다. 그래서 주변에 있던 삿된 귀신까지도 다 몰아내야 돼. 다 몰아내. 더러운 곳을 청소하고 삿된 귀신 구석구석에 있던 귀신들을 다 몰아내야 돼. 그 역할을 누가 호랑이가. 그래서 그때 그 즈음에 호랑이 그림을 많이 그려서 대문에 붙이거나 문설주에 붙이거나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그 그림에 이러한 화재가 없다 한들 그 뜻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안단 말이에요. 우리만 모를 뿐이지. 그만큼 이제 간격이 있어서 그런 거죠. 자, 다음에 예, 이도 뭐 마찬가지죠. 맨 벽사의 의미를 가진 호랑이. 여기 뭐 다 이렇게 에, 글씨들이 글들이 힌트를 주고 있죠. 힌트를 주고 있죠. 근데 힌트를 주고 있지 않아도 우리는 알 수가 있단 말이죠. 우선 이 부적은 붉은색을 기본으로 합니다. 붉은색 호랑이라면 이것은 축기의 주체야. 부적이 파란색 부적 봤습니까? 없어요. 부적은 붉은색. 왜냐하면 삿된 귀신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색이 붉은색. 그러면 그런 발상은 왜 생겼을까요? 네? 왜 붉은색이 삿된 귀신을 귀신이 싫어하는 색이라고 생각했겠어요? 이것도 인문이죠. 에? 사람들 생각들이요. 그 숱한 색을 놔두고 왜 붉은색이 귀신들이 싫어하는 색이야? 했겠습니까? 여기에는 음양사상과 오행사상이 서로 얽혀있어. 음양오행이 얽혀있어. 저번에 이 형 색수 공부를 할 때 색의 경우 오방색이 있다 그랬죠. 그게 방위와 관련을 지우면 오방색이고 방위와 관련 지우지 않으면 오행색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 기억을 한번 되돌려 보세요. 이 오행색 중에 붉은색이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붉은색. 오방색의 다섯 색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다시 한번 그 오방색의 중앙에는 황색이 있고 그리고 동쪽 동쪽에는 청색, 서쪽에는 백색, 좌청룡 우백호 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쪽이 왼쪽이니까. 그리고 남쪽은 적색, 붉은색. 북쪽은 검은색. 이렇게 돼 있죠? 기본적으로 이거 하나는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적색이 남쪽인데 남쪽에 남쪽이라는 데는 해가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가는데 해가 가장 강한 양성을 띈 시각이 바로 남쪽에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정오. 정오, 오라는 게 남쪽 아닙니까? 그죠? 정오에 있을 때 해가 해의 양성이 극한 시간이라. 그러고 그 방위는 남쪽이라. 양이 극하면 보통 귀신이나 사기들은 음기라. 음기. 음험한 기운이라. 그런 음기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강한 양이야. 그래서
음기를 퇴치하기 위해서는 강한 양기로 하여금 퇴치하게 하는데, 그래서 그 색이 붉어져. 붉어져. 만약에 부적을 검은색으로 할 수 있을까요? 검은은 음기인데. 안 되죠. 할 수가 없지. 허락이 안 되지. 그리고 이 그림은 여기에 또 화제가 쓰여 있어요. 근데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죠? 까치 호랑이 그림이란 거. 이거 아마 민화 중에서 익히 들은 화제일 겁니다. 지금 이것은 까치가 있고 호랑이가 있는데 까치 호랑이 그림입니다. 근데 여기에 화제가 쓰여 있는데 여기 화제대로 하면 용, 윤, 오복, 호, 축, 삼재 이렇게 되죠. 근데 이 윤자는 숫자의 오자입니다. 이 그림을 그린 화가가 착각을 한 거지. 이거는 바퀴 윤자입니다. 바퀴. 바퀴. 이 수는 우리가 수입할 때, 예를 들어 화물을 수입한다. 미국에서 무슨 화물을 수입한다. 이럴 때 실어 나른다는 뜻이거든요. 이 수는. 이 숫자가 돼야 용은 오복을 실어 나르고 이런 말이 돼요. 이게 윤이라면 말이 안 되지. 그죠? 근데 엇보기에 비슷한 모양이죠. 그래서 숫자 대신에 류자를 써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알아야지. 화가는 몰라도 보는 사람은 알아요. 그죠? 근데 이런 여러가지 오류들이 민화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많은 이유는 다음에 관련되는 그림에 가서 또 깊이 한번 살펴볼게요. 호랑이는 삼재를 물리친다, 쫓는다. 이 호랑이 저 호랑이 같은 거죠. 같은 거. 네, 이것은 그림은 아니지만 왕릉에 가면은 왕릉 뒤쪽으로 세 종류의 짐승 상이 있어요. 호랑이, 양, 그리고 말. 왕릉, 지금 이 호랑이를 보면 자세가 능을 등지고 있죠. 능을 바라보고 앉은 것이 아니라 능을 등지고 있어요. 능을 등지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능을 호위한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능을 바라보고 있다면 어떤 뜻일까요? 네? 이 작은 변화로도 굉장히 그 깊은 뜻이 있어요.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추망한다는 뜻입니다. 높이 존경한다는 뜻입니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등을 돌리고 있으면 뒤에 있는 주체를 지키겠다는 겁니다. 와, 소위 바디가드 뭐 이런 사람들 있죠. 청와대 경호원들. 경호원들은 경호 일을 할 때는 대통령을 안 봅니다. 대통령 좀 등 뒤에 세워놔. 이래가 앞만 봐요. 이렇게. 근데 사찰에 가서 부처님 앞에 있는 사람은 전부 부처님을 향해서 등지고 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 자세가 경계의 자세냐 소위 존숭의 자세냐에 따라 달라. 근데 지금 이것을 보면 등지고 있기 때문에 벽사, 다시 말해서 삿된 기운을 물리치는 자세라. 그래서 이럴 경우도 마찬가지로 축귀의 주제자의 호랑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것은
호랑이 발톱입니다. 실제로 호랑이 발톱, 그 호랑이가 그렇게 많은 시절이었기 때문에 호랑이를 어떻게 잡으면 호랑이 발톱을 빼서 장신구로 씁니다. 여성들의 놀이개, 놀이개에 달기도 하고 여러 그 방면에 이 호랑이 발톱을 장식을 합니다. 이 호랑이 발톱이지만 호랑이로 생각을 하는 거죠. 호랑이로 생각을 해서 내 몸에 호랑이가 있는 것은 호랑이가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호랑이는 축귀의 주제자로, 축귀의 주제자로 전통시대에는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다. 지금까지는 귀신을 쫓아내는 주체자고 잡아 없어야 될 동물이고 이러한 호랑이가 대인 군자의 표상이 됐어. 이건 특히 사대부 계층 사람들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앞서 얘기한 것들은 주로 서민들 계층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이것은 사대부 계층의 사람들이 호랑이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 바로 호랑이는 대인 군자의 표상이다.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느냐. 그것은 호랑이 자체의 어떤 속성도 있지만 호랑이와 관련된 주역의 기사, 역경의 기사가 큰 영향을 미쳤어요. 전통시대 이 사대부 계층, 선비 계층들은 저번에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상고주의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 고전의 내용은 참된 것으로 믿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역경을 보거나 시경을 보거나 서경을 보거나 이런 글, 그 경들 속에 있는 내용들은 요즘 예수 교인들이 성경 말씀을 진리로 보고 불자들이 그 불경의 내용을 진리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통시대의 사대부들은 소위 사서삼경이라고 하는 그 책의 내용을 전부 진실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자가 이 말씀 하셨어 하면 대꾸할 사람이 없어요. 이건 공자 말씀이야 하면 모든 사람이 대꾸할 말을 잃어버려요. 그만큼 그 전통시대의 소위 그 전거들, 경들, 이러한 경들의 내용이 사대부들의 그 어떤 관념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 한 예가 바로 역경 호랑이와 관련된 내용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역경 협궤, 역경 주역에 보면 궤의 종류가 64개, 64개가 나와요. 괴의 종류가 64개가 나오는데 각 괴마다 설명이 다 붙어있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고 뭐 저것은 어떤 의미고 설명을 다 붙여놨어요. 이것을 상설, 그러니까 그 괴가 갖고 있던 의미에 대해서 해석한 거, 이것을 상설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 중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자, 우선 뭐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요. 대강 그러한 얘기가 있다. 그것은 역경에서 나온 말이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죠. 대인 호변. 이 대인은 소인의 반대죠. 대인은 소인의 반대라.
그 대인들은 호랑이가 호랑이처럼 변한다, 대인은. 근데 지금 여기서 협궤라고 그랬죠? 혁이라는 것은 바꿀 협자입니다. 우리가 혁명하잖아요. 혁명. 세상을 바꿔. 혁명. 바꿀 협자인데 그 바꿀 협자와 관련있는 거예요. 대인은 호랑이처럼 변하는데 아직 완전히 점쳐서 알지 못한 상태에서도 그 보기에는 벌써 그 자태가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 늠름한 자세에서. 그리고 분자는 표범처럼 변하는데 소인들은 얼굴만 바꾸지 실제로 어떤 성격이나 포부나 이런 것을 갖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인하고 군자를 호랑이와 표범에 비유한 거죠. 근데 자세히 더 들어가 보면 호랑이와 표범의 성격도 성격이지만 호랑이가 봄이 되면 가을이 되면 털갈이를 하는데 그 새롭게 털갈이를 한 그 털갈이의 그 문체가 아주 화려하고 밝고 그런 문체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옛사람들은 호랑이가 평소에 산속에 있는데 털갈이를 하고 산 밖으로 출림, 산 밖으로 나온 모습이 군자가 내부적으로 자기 혁신을 해가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사회에 자자하고 나오는 그런 모습과 같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한 말이 바로 저 말입니다. 근데 이걸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에서는 대인이 온몸에 털을 호랑이처럼 변하는데 털갈이를 한다는 얘기죠. 소위 개혁의 의지를 갖는단 말이죠. 그런데 그 털갈이한 그 문체가 병, 빛이나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호랑이가 산속에 있다가 가을이 되니까 털갈이를 새롭게 해서 산을 쫙 나서서 탁 앉아있는 그 모습이 군자가 평소에 숨어서 수신하고 있다가 새로운 계획의 의지를 가지고 세상에 딱 나타난 거. 이를 두 개를 비교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자세가 빛나. 그 자세가. 그리고 표범이 털갈이를 했는데 그 문양이 울. 울은 뭐 밝고 환하고 뭐 이런 의미죠. 울. 그래서 병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말로써 쓰인단 말이죠. 병울 자체가 하나의 단어로서 본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삼선에서 나오는 이 병자와 울자를 따서 만들어서 병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을 보면 병울지자 이렇게 썼습니다. 병울지자. 그러니까 병울이라는 것은 따로 병울이라는 말이 따로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이 전체를 요약해서 쓴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 전체 의미를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한 병울의 자세, 자태, 그 호랑이가 병울의 자태를 갖고 있다. 다시 말해서 호랑이가 대인 군자의 표상이다, 이 말입니다. 나중에 심심하시면 요새 주역도 그 번역되어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협궤에 들어가서 보면은
그 여러 가지 설명들이 나옵니다. 그중에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설명도 있고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자세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심심하시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주역 협궤. 비범 현명한 인물을 상징한다. 송나라 추목이라는 사람이 지은 사문유취라는 책에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호표지구, 호랑이와 표범의 구라는 것은 망아지 구자죠. 새끼란 말이에요. 새끼. 그러니까 호랑이와 표범의 새끼. 새끼. 지금 이제 새끼 얘기입니다. 새끼. 미성문 이 털의 모양이죠. 그 문체들. 이 무늬가 이루어지기 전에 미성이 이루어지기 전에 시구를 소를 잡아먹는 기운이 있다. 그랬습니다. 호랑이 새끼나 표범 새끼나 아무리 새끼라고 해도 다른 토끼 새끼나 뭐 닭 새끼나 이런 거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랑이에 대한 관념이 기본적으로 깔려있죠. 네? 뭐 강아지하고 다르다. 호랑이와 표범의 새끼는 달라. 어떻게 다른가? 아직 완전히 호랑이로서 컸거나 그렇지도 않는데도 벌써부터 소를 잡아먹는 기운을 갖고 그리고 홍복이라고 하는 것은 기러기와 곤이죠. 기러기 나는 새죠. 이제 새는 날개가 아직 완전하게 이렇게 준비가 안 됐는데도 벌써 사해를 나는 그러한 모습을 갖추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곤이나 그 이런 새나 큰 이것은 아주 큰 새고 훌륭한 새로 일단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호랑이나 표범은 어릴 때부터 달라. 그래서 그 다르다는 뜻을 담아서 호표지구도. 그러니까 호표의 새끼를 그린 그림, 이런 그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호표지구도를 모자호도 혹은 유호도라고 이름 붙이기도 합니다. 자, 이 그림 한번 보십시오. 호랑이 표범. 표범 새끼라 호랑이 새끼고 그죠? 근데 이 표범을 이 호랑이가 낳았을까요? 호랑이는 표범을 못 낳죠. 그러니까 단순히 호랑이 식구를 그린 것이 아니라는 거지. 여기도 표범과 호랑이가 같이 있죠. 근데 새끼라 호랑이 새끼, 표범 새끼. 호랑이 새끼, 표범 새끼. 그래서 호표지 구도라고 합니다. 이러한 그림은 어떤 경우에 그리고 선물로 주고받을까요? 그거 뭐 깊이 생각 안 해도 되죠. 답이 나오죠. 사대부 친구들끼리 누가 자식을 낳았어. 이놈이 이게 보통 인물이 아니야. 이래서 그림을 그려서 선물을 주고받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선물을 받아서 집에 걸어 놓으면 그 친구가 준 뜻을 항상 새기면 기분 좋겠죠. 네? 내 아들이 말이죠. 네? 내 아들이 이 호랑이와 표범이다. 이런 프로. 그러니까 사대부들의 자식은 궁극적인 그 인생의 목표는 뭡니까? 광업급제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양반 자제로 태어나서 그렇게 못하면 이것은 곤란한 거지. 그래서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놈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러면
조금 쉬다가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